혜지 씨, 11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5일이요? 네. 쉬는 날인가? 일단 제 생일은 아니에요. 11월 25일과 26일은요, 2019 하나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 정상회의는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다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하나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회문화적인 분야에서는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정치 안보 분야에서도 균형 있는 협력 확대로 한반도 평화 경제 지지를 단단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서 아세안과의 자유무역 확대와 동반성장 협력, 인프라 사업 참여 등으로 아세안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정상들의 만남의 장이자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면서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고요. 아울러 27일에 열릴 2019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도 메콩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상생 번영의 기반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2019 한메콩 정상회의,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도 한 아세안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회담이 되길 바랍니다.